자, 그러면 오늘 또 증시 개장 상황 여러 증권사의 리포트들 요약본 여러분께 또 전해드리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죠. 이 소중한 시간 저희와 함께 매일 아침 해주시는 염블리 우리 염탄 소년단 뭐 다양한 별명이 있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 지금 김프로님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자꾸 계셔서 새로 오신 것 같은데요. 알바 좀 제가 보냈습니다. 회사에 지금 저 수익이 좀 떨어져서 알바 보냈습니다. 돈 벌어 오라고. 자, 우리 염승환 부장님, 오늘은 어떻게 리포트들 몇 개 좀 살펴보고 들어갈까요? 네네. 일단 오늘 그 리포트 중에서는 그 어제 화장품 업종이 되게 좀 세긴 셌잖아요. 화장품이요? 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요새 뭐 보고서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 NH 투자증권의 조미진 애널리스트가 이제 자료를 좀 긴 걸 썼습니다. 네. 요약만 해드리면 일단 이제 마스크를 벗고 7월 달에 우리 마스크 벗을 수 있다라는 이제 어제 그 정부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색조를 입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화장품 내에서도 그 우리가 그동안 기초 화장은 많이 했지만 네. 사실 뭐 립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못 했잖아요. 사실 다루고 싶죠. 네. 네. 근데 이제 여성분들도 색조를 입을 시간이 왔다라는 네. 이제 그런 제목이고, 그래서 백신 접종 확대라든가 이제 외부 활동 재개로 글로벌 화장품 수요 회복기도 지금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고, 거기에 국내도 회복이 되겠지만 워낙 지금 중국이 좋거든요. 중국의 그 면세점 채널이 지금 굉장히 매출이 지금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글로벌 화장품 수요도 좋고, 또 뭐 예전에 아모레퍼시픽 아마 작년도에 그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그 잘 나가는 회사가 막 갑자기 희망퇴직 받고 구조조정한다고. 그 중저가 브랜드가 워낙 안 좋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끝나버렸거든요. 사실. 이니스프리 뭐 이런 거. 예, 네. 매장도 줄이고. 근데 이제 그런 그 비용이 들어가는 요인들도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네. 한국의 올해 그 하반기까지 그 화장품 회사들의 실적이라든가 주가는 좀 긍정적이지 않겠냐. 그런 쪽 의견이니까 좀 참고하시고, 어쨌든 네. 색조 화장품 쪽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자료니까 뭐 거기 관련된 기업들 한번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삼성증권의 그 김연경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주신 자료인데 그린 모멘텀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파웰과 바이든의 목소리에 친환경 기업들이 고개를 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금리가 안정됐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 연준 의장은 계속해서 우리 아직 긴축 안 한다. 성장주한테는 되게 유리한 국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28일 바로 이제 내일인데 그 세부 예산안을 이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바이든의 그 세부 예산안에 공공보건하고 환경보호가 아마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우선 순위임이 이번에 아마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이 다시 한번 이제 힘이 좀 실릴 것 같고, 그다음 이번 주 30일이면 일요일인가요? 일요일로 알고 있는데 네. 서울에서 물론 이제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이지만 P4G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열려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파트너링 포 그린 그로스 앤 더 글로벌 골스 2030이라고 하는데 네. G자가 네 개나 들어가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포지예요, 포지. 아, 그러니까 하나만 더 넣지. 네. 5G가 너무 좋은데. 네. 네. 그래서 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인데, 이게 사실 덴마크에서 주도해서 2017년도에 나왔던 겁니다, 사실. 근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주관으로 해가지고 개최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 갑자기 예정이 없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좀 판이 좀 커질 것 같고 네. 중국은 아마 총리가 참여한다는 얘기도 일부 나오긴 하는데 뭐 중국 아직 모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 얘기는 안 나오지만 중국도 일부 좀 참여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나올 그 기후정상, 그러니까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올해 그 11월 달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데 그 거기로 가는 과정에서 중간 좀 점검을 하지 않을까. 네. 또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든가. 그래서 그 친환경주들한테는 좀 좋은 이벤트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일단 일정은 오늘 그 가장 중요한 게 한국은행의 금통인데 네. 아마 10시 정도에 열릴 것 같고요. 금리는 동결할 것 같습니다. 0.5%로.
다만 이제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지금 올해 한국은행에서는 3% 정도로 나와 있는데 3.5%까지 올릴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성장률 좀 목표치는 올릴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하고 SKC, HMM, 녹십자가 신규로 편입이 됩니다. MSCI 지수에. 아, 그래요? 종가에 편입이 돼요. 예, 종가에 이제 그래서 아마 종가에 좀 변동성 나올 수 있고 떨어지는 친구들 있을 거 아닙니까? 편출. 이제 편출되는 건 좀 떨어지겠죠. 근데 어차피 이제 일시적인 수급 효과니까 예,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한 이제 증권사 보고서 보니까 오늘 한국 지수 비중이 조금 떨어진대요. 일부. 그래서 아, MSCI에서 예, 그래서 아마 최대 아. 3천억 정도 나올 수는 있어요. 종가에 충격이 좀. 아, 뭐예요? 아, 왜? 아, 우리나라를 왜? 자꾸 이제 비중이 조금씩 주니까 아. 많이 주는 건 아닌데 네. 일부 좀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추정입니다. 근데 혹시 외국인이 종가에 팔 수도 있다는 건 미리 염두는 해두세요.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를 불편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니, 종가에 판다는 거는 딱 끝나고 나서 시간 외에서 판다는 거. 아, 시간에 그 10분 동안 이제 매도가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종 동시효과에 물량이 나와서 3시 반에 체결이 되는 거죠. 안 사면? 네? 안 사면? 안 산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아니, 물량이 나왔어요. 네. 누가 사야 될 거래가 될 거 아닙니까? 거의 시장가로예요. 거의 시장가로 주문 내버립니다. 아, 그래서 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거예요. 옵션 만기일이나 네. 이런 리밸런싱 있는 날 처음에 호가 딱 보시면 그러니까 3시 21분에 딱 보면 하한가가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물량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예상에. 네. 그래서 이제 종가 갈 때쯤에 올라가죠 다시. 그래서 만약에 안 받아주면 하한가 가는 거죠 사실 그냥. 아 그럼 우리 다 같이 받지 맙시다. 아니 이런 사람들 꼭 왜 우리가 받습니까? 아니 받으면 좋죠. 아 받으면 좋은 거예요? 아니 왜냐면 이거는 리밸런싱 네. 때문에 그냥 파는 거기 때문에 네. 회사가 안 좋아서 파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종가에 충격이 나오면 이건 오히려 좀 기회죠 사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네. 오히려 기회예요. 아 그래요? 정말? 네. 그래서 네. 그냥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네. 이 말씀을 해드리는 건 나와도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 혹시 나올 수는 있으니까 종가에 아. 외국인들 매도가. 그다음 바이든 대통령 이제 첫 번째 세부 예산안이 이제 내일 이제 우리나라 시간 내일 공개가 되고 새벽에. 그다음 오늘 LG하고 LX가 그 분할을 해요. 이제 삼촌하고 조카가 이제 갈라서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잠깐만 제가 설명해드리면 혹시 갖고 계신 분들 계시니까 LG의 그 분할 존속법인의 기준가가 12만 6천 원입니다. 그리고 LX 홀딩스인데 이 회사는 2만 5천 3백 원에 이제 그 기준가가 형성되어 있고 네?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200%까지 호가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아, 여기서 두 배 오를 수도 있고. 반토막 날 수도 있고 반토막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염두를 해두세요. 그러니까 기준가 대비해서 오늘만 네, 오늘 처음 상장을 하니까 네. 그날에서 근데 이제 제가 최남곤 애널리스트 이제 그 나왔던 뭐 보고서도 좀 있고 다른 이제 증권사들 보고서라든가 또 신문 기사 이렇게 좀 취합을 해보니까 일단 100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91주를 LG로 가져가게 되고 그 다음에 8.8주가 됩니다. LX는 근데 LX가 그 LX 홀딩스가 액면 분할을 해요. 네? 5대 1, 5분의 1로. 그래서 44주를 받게 돼요. 대신 이제 가격은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의견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 지금 평균적으로 LG에 대해서는 적정 주가를 네.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3에서 14만 원. 지금 네. 얼마라고요? 지금 기준가가 12만 6천 원이니까 12만 6천 원.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LX 홀딩스가 좀 걱정인 게 LX 네. 홀딩스는 적정 주가를 12,000 원에서 14,000 원 정도로 근데 지금 2만 몇천 원이 2만 5천 원이 기준가니까 오늘 좀 급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의 9대 1로 이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10주 갖고 있으면 9주는 어쨌든 LG고 네? 한 주만 LX예요. 그래서 뭐 급락해도 큰 충격은 없겠지만 네, 이런 네. 얘기들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LG, LX 아마 오늘 많이들 물어보실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내가 같아요. 내가 갖고 있으면 알아서 나눠주는 거죠? 이거는? 네, 나누는데 이제 본인이 판단해서 네. 뭐 나는 내가 LG는 가져가고 LX는 팔겠다 이거 결정을 하셔야죠. 아, 근데 만약에 한 주 있어요. 네. 한 주 있으면 어떻게 나눠줘요? 한 주를 만약에 분할을 해서 뭐 0. 몇 주가 되면 그건 네. 돈으로 주는 거죠. 뭐. 아, 현금으로 줘요. 예. 네. 우리나라는 그게 없잖아요. 소수점이 없기 때문에. 네, 네, 네. 예. 아. 그거 참고하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9대 1? 네. 네, 거의 9대 1로 지금. 네. 자, 이제 장은 시작했습니다. 9시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3170에 일단 오늘 어제 좀 빠졌잖아요. 근데 네. 오늘 일단 살짝 상승 출발을 했고 코스닥은 좀 968포인트 0.2% 역시 어제도 코스닥이 좋았는데 오늘도 코스닥이 조금 더 지금 출발 흐름은 좀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시총 상위 기업들부터 보면 오늘 그 두산포유스의 수소 관련주 한 3% 정도 반등했고 요새 원자력 발전 관련 기업들이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어제도 급등했는데 오늘도 2.4% 그리고 그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지도 한 1% 정도 반등하고 있고 어허. 그래서 대체적으로 친환경, 원자력, 그다음에 뭐 화장품 같이 어쨌든 최근에 좀 모멘텀 있는 기업들이 네.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고 그다음에 LG이노텍도 오랜만에 그 1% 올랐는데 아마 애플이 9월 달에 뭐 신제품 출시할 거란 얘기가 좀 나오나 봐요. 정상적으로. 네네. 그래서 아마 부품주들이 좀 강한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좀 하락했던 SK하이닉스도 오늘 좀 소폭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지금 오늘 좀 빠지는 쪽은 LG화학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추가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그 오늘 그 미국의 2차 전지나 아무래도 그 전기차 회사들 많이 올랐는데 어제 그 CS 증권이라고 있습니다. 그 외국계 네, 외국계 증권사인데 크레딧 스위스? 네. 근데 거기서 목표 주가를 65만 원인가요? 아, LG화학이요? 네. 그래서 네, 어제 낮춰가지고 낮췄죠. 한마디 셀 리포트죠. 그냥 팔아라 네. 이 얘기인데 그게 저도 이게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뭐 다 알려진 내용들인데 새로운 건 별로 없었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은 거기에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이 언젠가 분할할 거 아니에요. 분할해서 네. 상장할 텐데 그거 할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이번에 중국에서 ESS 배터리 리콜 네네네. 그거 4천억 그 얘기까지 해가지고 좀 할인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LG화학 어제 리포트 나오면서 폭락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아마 외국인들 매도 나오면서 추가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일단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화학 말고 말이죠. 예. 그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시작할 때 딱 한 30개 정도의 관심 종목들을 쫙 보고 시작을 한단 말이죠. 네. 대단 한눈에 이게 다 봅니다 제가. 네. 근데 한 22개 막 3개 막 이렇게 하여튼 빨간색이 쫙 뜨다가 한 3-4분 안에 파란색으로 갑자기 막 바뀌어요. 네.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3-4분 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9시 한 2분이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아까만 해도 시작할 때 막 빨간색이었어요. 예. 근데 시작하자마자 파란색으로 막 바뀌어요. 몇 개가. 네. 예. 근데 그게 하루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매일 그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출발을 그러니까 시초가는 플러스였는데요. 뭐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로 가요. 예. 항상 늘 always. everyday. 그건 아침에 수급이 비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그 원래 일반적인 현상은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침에 플러스로 출발을 했으면 네. 대부분은 좀 유지가 되다가 네. 한 10분 정도 지나놓고 나서 이제 그 지수 방향에 맞게 좀 이렇게 빠지거나 오르거나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흐름인데 근데 2분 정도 플러스 유지하다가 갑자기 빠지는 건 늘 그래 늘. 그럼 every. 그거는 오전에 네. 좀 수급이 비어 있는 거죠. 아, 제 종목들이 아, 제 관심 그러니까 종목들이 매수 매도가 좀 비어 있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팔아도 밀려버리는 거죠 힘없이.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시장은 그렇진 않다는 네.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호가가 꽉꽉 차 있는 기업들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아마 좀 가벼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 유통 물량이 적거나 아. 그럴 수는 있거든요. 아, 그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유통이 좀 물량이 적으면 에이. 되게 가볍게 움직여 버리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근데 난 누가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건가 아침에 그런 생각이 좀 살짝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않나? 뭐 일반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일반적인 현상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네. 희한한, 지금 9시 4분이잖아요? 네. 아침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30개 중에 26개가 빨간색이었어요. 지금 한 12개만 빨간색이에요. 네. 제 관심 종목들. 야, 신기합니다. 아,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군요.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말씀 그리고, 계속 이어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기업들 추가적으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그 미국의 이제 소비재 관련된 기업이죠. 거기 이제 의류 이제 생산해서 납품하는 한세실업
이 회사가 오늘 4% 정도 올랐고 OCI가 어제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4%. 오늘 전체적으로 친환경 회사들 좋은 분위기고 네. 역시 화장품의 대표 주자인 코스맥스도 반등을 여전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최근에 제일 셌던 기업 중에 하나가 방산 업체들인데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 많이 밀리는 건 아닌데 소폭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네. 일부 좀 특징적이고요. 그다음 코스닥이 어제까지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았는데 일단 오늘 오전장에는 바이오하고 이렇게 뭐 풍력이라든가 일부 친환경주들이 조금 이끄는 그런 모습들은 좀 나와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진단키트인 시젠도 좀 빠지고 있고 네. 반도체도 일부 빠지고 그래서 특징적인 뭐 그런 업종이나 이런 섹터는 아직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뭔가 이게 역동성 없이 그냥 굉장히 그러니까 변동성이 없어요. 네, 최근에 네, 거래량도 네. 많이 줄고 그래서 코스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167포인트 마이너스 1.28포인트 조금 빠져 있고요. 네. 코스닥은 0.62포인트 소폭 지금 오르면서 지금 거의 변동성 없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개인들이 좀 이틀간 많이 팔았는데 오늘은 좀 사고 있습니다. 오전에 한 800억 정도 들어왔고요. 외국인들은 이제 다시 좀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오늘 한 500억 정도 양시장 합쳐서 네. 지금 매도가 좀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들도 요즘에 연기금이 좀 받아주는 모습들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오전장에는 일부 물량이 좀 나오면서 약간 좀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만 좀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프로그램 쪽은 어제까지는 비차익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네. 아직은 오전장에 좀 매도가 일부 나오고 있어서 수급은 일단 오늘은 조금 증시에는 부담은 되는 그런 수급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섹터 쪽으로는 오늘 그 철강주들이 어제 많이 빠졌잖아요. 최근에. 근데 오늘은 다시 반등에 성공했고 네. 여행주 그다음에 도시가스 이게 LNG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도시가스 관련주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SM 그 이슈가 하나 나왔던 것 같아요. SM 네이버랑 카카오가 서로 노리고 예, 있다. 이수만 대표 그 네. 지분 인수한다고. 네네. 예, 그래서 SM 계열 기업들이 오늘 주가가 다. 아 일지. 어제 10%가 오르고 좀 예.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쪽 계열 기업들 다 주가 오늘도 추가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 백화점. 오늘 또 편의점 기업들도 다 일제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 주가. 네, SM이 계열도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SM 뭐 키이스트 같은 기업들도 있고. 아, 그 같은 네, 계열사. SM CNC도 있고. 예, 네, 몇몇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 저 SMIC가 네. 있었는데. 네. SMIC요? 그 외에 저 뭐죠? 이렇게 중국에. 아, 중국에. 예. 네. 네. 말아 먹었잖아요, 네. 제가. 좋았는데. 네. 그리고 영화 관련주도 오늘 좀 일부 괜찮고요. 요새 영화. 요새 그 CJCGV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 사상 최고가 네. 또 갔잖아요. 아니, 제가 팔았잖아요. 8개월 전에. 말씀드렸던가요? 제가 8개월 전에 작년 8월인가? 네. 예, 그때 팔고 딱 그때가 2만 원, 19,000 얼마 뭐 이랬었는데 네, 지금 3만 원 넘었더라고요. 약 올리시는 겁니다. 네, 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어제 분위기 그냥 비슷해요. 그 소비재 기업들이 여전히 강하고 네. 역시 오늘도 좀 부진한 쪽은 일부 그 2차 전지 섹터하고 그러니까 성장주들은 아직까지는 주가 크게 가지 못하면서 부진한 흐름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주들도 대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은 있습니다. 조선주들 쉬어가고 특별히 뭐 그렇게 크게 급락하는 모습은 아닌데 대체적으로는 좀 조선하고 전기전자, 2차 전지 섹터가 일부 쉬어간다라고 네.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그냥 개별 기업 장세는 그냥 이어지는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세라는 게 뭐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무슨 뭐 실적 장세니 뭐 유동성 장세니 개별 기업 장세니 있는데 근데 지금은 대형주가 가질 못해요. 대형주들이 네. 수급에 좀 눌려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지금 대형주는 오늘도 좀 삼성전자 못 가거든요. 네. 삼성전자, 현대차, 뭐 네이버 대부분 좀 빠지고 있어서 개인 투자분들 이게 대형주 하신 분들은 지금 제 뭐 저도 심리는 이해하는데 좀 다 지치실 거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난 대형주도 아닌데 심지어 내 거 빼고 장세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네. 뭐 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리포트들 좀 더 몇 개 남은 거 좀 네, 해주시죠. 일단 그 오늘 좀 기사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요새 조선하고 해운주가 굉장히 좀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하반기에 9월경에 IPO 한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네. 상장한다는 얘기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 조선해양의 자회사죠. 현대중공업이 네. 이제 그 신주를 발행해 가지고 아마 9월 빠르면 9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 그때쯤에 상장을 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선 이제 운행하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HMM 말고 SM상선이라고. SM상선? 네. 이 회사도 지금 올해 코스닥 시장 입성을 좀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몸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좋을 때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장을. SM이요? 전혀 관련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다음에 벌크 선사인 H라인 해운도 상장 준비에 좀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모펀드인 그 한행컴퍼니가 지분을 갖고 있나 봐요. 그래서 H라인이요? 예, H라인이라는 그 해운사가 있습니다. 그 펜오션하고 좀 경쟁하는 회사인데 벌크선 이제 목재나 뭐 철광석 같은 거 실어 나르는 예, 그쪽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엄청난 지금 호황기다 보니까. 이거를 좀 놓치지 않으려고 아마 상장들을 다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가 뭐 카카오페이나 이런 기업들 다들 기대하고 계실 텐데 해운 조선도 일부 좀 상장권이 있으니까 네.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요새 좀 부진하긴 하지만 반도체. 네. 그 김경민 연구원님 하나금융투자의 그 의견 좀 말씀드리면 마이크론이 네. 이제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어요. IR을 네. 한 이틀 전에 했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주가는 일단 되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그 이유가 뭐냐면 낸드 업황이 좀 기대보다는 좀 별로인 거 아니냐. 네. 낸드 플래시가 그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여전히 D램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D램 쪽은 3분기 여전히 매출 가이던스도 상회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 네. 공급이 되게 지금 부족한 게 지금 계속 이어져서 내년에도 공급이 부족할 거라고 마이크론 측에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D램은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낸드가 언제 좀 터닝하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여전히 비메모리 쪽은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삼전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하는 사람 지금 줄바다 때리자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네. 네. 근데 반도체가 D램은 괜찮다고요? D램 쪽은 되게 괜찮대요. 마이크론이 직접 또 언급을 했어요. 아, D램 쪽은 괜찮다. 낸드가 좀 어렵고. 낸드는 생각보단 조금 약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대치보단 좀 못하다는 거죠. 아, 비메모리는 그래도 괜찮고. 비메모리는 여전히 좋고요. 여전히 좋고. 예. 비메모리 뭐 없어서 못 만드니까. 만들고 싶어도. 반도체.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참 이렇게 그렇게 나쁜 분위기는 아닌데 펀더멘탈은 시장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하거든요 사실은 네. 여전히 외국인들의 시각이 좀 바뀌질 않아가지고 그게 좀 바뀌어야 좀 주가가 좀 올라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해서도 지금 이원식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이 오늘 나온 자료인데 네. 그러니까 제목이 그거예요 우려만 가득하다 지금 주가에는 근데 이분의 의견은 뭐냐면 모바일 D램 지금 하반기 안 좋아진다는 우려들이 있는데 그것도 기우다 실제로 지금 그 스마트폰 출하가 좀 둔화는 되고 있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재고 조정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고 스마트폰 재고도 감소하고 있대요 오히려 재고가 감소하면 하반기엔 채워넣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것도 나쁘게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고 PC 수요도 여전히 좋다고 합니다 예, 노트북 업체들의 출하도 지금 회복되고 있고 다만 이제 하반기에 PC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니까 네. 좀 줄지 않을까 PC 그런, 수요는 좀 줄겠죠 예, 그럴 우려는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견조하고 그리고 3분기 D램 가격 전망은 상향 조정 될 것으로 봤고요 인텔의 신규 그 CPU가 나와요 이 하반기에 네. 요게 나오면은 아마 서버 업체들이 재고를 이제 또 쌓아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3분기에도 서버 D램 가격은 10% 정도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없어서 못 만들잖아요. 공급이 네. 안 되잖아요. 자동차 반도체. 근데 이것도 3분기 말에는 좀 수급이 개선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네. 사실은 모든 악재는 다 반영은 된 것 같긴 한데 주가가 좀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많은 분들이 정말 뭐 저도 그렇지만 삼성전자 보면 되게 짜증나거든요. 답답하고. 네네. 그렇지만 더 이상 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악재가 나와도 그냥 버티고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점은 다행인데 네. 많은 분들이 하루에 한 4, 5% 오르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할 것 같고. 아니, 삼성전자는 솔직히 저는 뭐 없습니다만 네. 뭐 하루에 몇 프로 이건 기대는 안 하고 한 달에 그래도 한 달에 한 5% 정도만 올라주면 네. 얼마나 땡큐입니까? 사실 삼성전자 뭐 엄청 반도체 막 연초 막 이때 연말에 얼마나 막 그 희망 장밋빛 전망들을 많이 내놨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지금 힘들게 됐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막 급등 뭐 이런 건 워낙 이제 큰 주식이니까 네. 한 달에 한 5% 정도면 너무 고맙겠다. 네. 이런 마음은 좀 있죠. 아유 한 달에 5%씩만 올라줘도 뭐 좋긴 하죠. 아, 근데 그 정도 오를 것처럼 얘기하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게. 예, 근데 또 최근에 엊그제인가 저희 방송에 나오신 분 가운데 저 반도체 전문가 계신데 아, 그분은 또 반도체 이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게 보시더라고요. 네. 네. 뭐 그런 하여튼 다양한 시각이 좀 있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시각들이 계속 지금 우세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빠진 거잖아요. 사실은 지난 한 4개월 동안. 그래서 돌리기 위해서는 좀 시간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IT가 바닥을 잡으려면 그러니까 시각이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쓰셨냐면 IT가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애플이 가이던스를 발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애플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매출 가이던스, 그러니까 매출 예상치를 다 제공을 했고 90% 확률로 예상보다 다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애플이 지금 지난 4월달 실적 발표할 때 앞으로 얼마만큼 팔릴 것 같고 이거를 얘기를 아예 안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들 시각에서는 불확실해진 거죠. 네네네. 아 애플이 이렇게 발표를 안 한다는 거는 그만큼 안 좋은 건가? 아. 스마트폰 쪽이 네. 예상보다. 그래서 되게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실적 발표할 때 이게 좀 발표를 해주면 좀 분위기가 바뀐다고 좀 보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IT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애플이 방향성을 좀 잡아줘야 된다. 이 방향성을 잡지 않으면서 애플 서플라인 체인, 뭐 카메라 모듈 회사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동안. 네. 그래서 이런 시각도 일부 있으니까 애플은 7월 말에 2분기 실적 발표하거든요. 네. 그 삼성전자는 7월 초에 발표합니다. 2분기 실적. 그래서 6월 말로 갈수록 이제 실적 얘기들이 나올 텐데 그때가 또 한번 중요한 또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리포트들은 어떻게 다 나왔을까요? 네, 오늘? 리포트는 지금 네. 다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정말 이 전증권사 리포트를 다 스크리닝 해갖고 정리해서 여러분들 듣기 편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매일매일 들으시니까 아 뭐 이런 리포트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아 이 정말 애널리스트들이 정성 들여 쓴 그 리포트 내용이 또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또 다 읽고 요약해서 핵심 내용들만 전달해 주시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이 그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진짜. 요약을 해서 그냥 읽으면 읽겠지만 네. 요약해서 알기 쉽게 풀어서. 그럼요. 아, 이건 보통 일 아니에요. 이거 매일 같이 들으시니까 이 소중함을 잠깐 잊으실 수 있는데 이건 진짜 보통 일 아닙니다. 네. 네, 보통 일 아닌 일을 매일 아침 하고 계신 새벽 3시에 일어나세요, 이분이. 네. 우리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아니 그 하나만. 아, 찾아보니까 얘기하고 하나만 더 있네요. 네. 아 네. 이거는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저도 솔직히 100% 다 이해는 못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팔았구나라고 좀 이해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좀 어려울 수 있으면 왜냐하면 외국인들 이게 미래에셋 대우의 심상법 애널리스트가 5월 21일 날 쓴 자료인데 저도 이거 한 3번 읽어봤어요. 네.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뭐냐면 우리가 그 외국인들 수급을 볼 때 프로그램 매매 많이들 보잖아요. 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자동 매매잖아요. 네네.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차익 매매가 있고 네. 비차익이 있어요. 차익은 뭐냐면 네. 선물하고 현물의 가격 차를 이용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물이 비싸면 현물을 사요. 싼 걸 사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선물이 너무 올라가고 현물이 안 갔으면 그 싼 현물을 삽니다. 그걸 네. 차익 매수라고 하는데 네.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이제 그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니까 계속 뭐 펀더멘탈 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차익 매매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비차익은 뭐냐면 전 세계 인덱스 펀드가 정말 많잖아요. 지수 추종하는 네네. 그 펀드들은 보통 이제 뭐 개별 기업도 사기도 하지만 15개 이상 종목을 한 번에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우리가 비차익 매매라 그래요. 15개를 그냥 묶어서
주문을 한 방에 싸버려요 그냥. 네네네. 팔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라는데 외국인들이 그 현물을 2020년 1월 21일부터 순매도로 반전이 됐거든요. 네. 규모가 42조입니다. 매도가 엄청난데. 42조? 예, 42조나 팔았어요. 5월까지.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그거를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받아간 겁니다, 사실은. 아휴. 예, 근데도 올라간 게 되게 신기한 거긴 하죠. 네네네. 네. 예, 근데 그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개별 종목도 매도를 하거든요. 그냥 특정 종목을 그냥 찍어서 매도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하나씩. 그게 7조 원 정도 매도가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차익 매도가 3조예요. 얼마 안 되잖아요, 비중은. 근데 나머지는 다 비차익 매도입니다. 31조. 네. 근데 이게 데이터가 되게 재밌는 게 개별 종목은 2011년 1월부터 계속 팔았어요. 순매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년 팔았는데 네. 비차익 프로그램 비차익 프로그램은 2009년 그 금융위기 이후부터 11년 동안 샀어요. 우리나라요? 네, 우리나라를 계속 샀어요. 그 저도 이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 그래요? 그거를 90조 넘게, 그러니까 거의 100조를 샀대요. 한 10년 동안? 네, 10년 동안. 그래서 지금 70조가 남은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30조를 팔아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외국인 비차익 이제 매도로 전환이 됐잖아요. 어쨌든 네? 그 배경을 네 가지 정도로 적어주셨는데 첫 번째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덱스 펀드에서 매도를 했다. 네. 공매도를 못하니까 외국인이 대신에 선물을 매도했어요. 하락에 베팅하려고. 그러니까 헤지를 못하니까. 네. 그 선물 매도하니까 선물이 싸지잖아요. 그래서 이 싸진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팔았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것도 가설입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 있고 해외 투자은행이 자기 매매로 운영하는 인덱스 펀드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그것도 역시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이름까지 아실 필요 없는데 뭐 델타온 바스켓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인덱스 펀드의 일종인데 이 해외 투자은행들이 자기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수를 추정하기도 하는데 뭔가 수익률을 추구를 해요. 그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식 대여를 많이 한대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매도가 가능했으면 주식 대여를 엄청나게 했겠죠. 근데 주식 대여를 하려면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네.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식 대여를 이제 못했잖아요. 네. 그럼 뭐죠? 결국엔 그냥 주식 팔아버린 거죠. 굳이 내가 빌려줄 주식이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팔았다는 설이 있고 또 한 가지가 해외 연기금에서 매도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연기금 매수 평균 단가가요. 지난 네. 10년 동안 아. 1968포인트래요. 아, 평균 단가. 싸게 잘 샀구나.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매도했다. 근데 평균 매도 단가는 이제 매도하면서 올라온 거 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2,225포인트래요. 거기서 많이 팔았대요. 아, 한 15% 이상은 먹었네요. 네, 먹고. 네. 근데 지금도 이익은 많이 나 있으니까. 그렇죠. 더 팔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해외 펀드가 유출한 거 아니냐, 자금을. 이런 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 게. 네. 최근에 해외 펀드는 돈이 오히려 들어옵니다. 달러 약세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네 가지 원인으로 잡아주셨는데 사실은 뭐 네 가지 이유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외국인 매매라는 게 이렇게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로 치부해서 외국인을 바라보지만. 네, 네, 네. 각각의 성격이 너무나 다르고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를 지난 10년 동안 100조 샀다는 것도 네. 깜짝 놀랄 일이고 근데 아직도 70조 남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 현황을 보실 때 네. 외국인을 보실 때 프로그램 비차익 매매 현황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제하고 그제 들어왔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시장이 네.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외국인들이 비차익을 매수를 하는지 매도하는지를 잘 보시면 단기적인 방향성은 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너무 어렵긴 한데 아무튼 제가 이해한 것만 그냥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뭐 좀 잘 이해 안 간다 그러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앞으로 꾸준히 계속 들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좀 빨리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연불리의 주식기초 강의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거 한번 또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다 전해 주신 네, 것은 뭐 네. 지수는 큰 변동은 없는데 네. 대형주 부진한 상태고 아까 그 개별 기업들 그 여전히 좋고 뭐 어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시장. 네. 그 사이 파란색이 조금 더 늘어났군요. 자 그러면 오늘 연불리 염승환 부장님과의 시간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